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요. 또 헤르페스 같은 물집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자, 면역력이 왜 떨어질까요? 거기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저는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환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우, 저는요, 유난히 감기가 자주 걸려요. 저는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요. 또는 입술에 자꾸 물집이 잡혀요. 심지어는 대상포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저는 그런 환자를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요즘에 몸이 많이 피곤하셨나요? 아니면은 너무 몸을 혹사시키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잠을 못 주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무리를 해서 잠도 못 자고 일을 많이 하고 힘들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몸이 힘든 것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전혀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고요. 쉬는 시간도 많고요. 잠도 많이 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땐 저는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요즘에 신경 쓰는 일이 많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맞아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요. 너무 신경을 바짝 쓰는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그쪽에 신경이 쓰여지느라고 뭔가 몸이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물론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는 잠을 잘못 자거나 또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피곤해도요,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신경을 많이 쓰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적인 부분과 함께 면역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은 1970년대 로체스터 대학의 로버트 에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쥐한테 처음에 생리식염수에다가 사카린을 타가지고 사카린 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몸에 해로운 물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설탕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줬는데요. 어떤 주사를 줬냐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독성 주사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딱 주고 나면 며칠 동안은 이 쥐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시름시름 아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똑같이 사카린 물도 주면서 또 주사를 놔줍니다. 그럼 또 시름시름 앓다가 또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이런 걸몇번 반복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독성 주사는 주지 않고 이 사카린 물만 계속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카린 물만 계속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점점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그 쥐가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쵸? 조건반사 기억나시죠? 옛날에 파블로프가 개한테 음식을 주면서 종을 칩니다. 나중에는 조건이 생기게 되면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만든 것이 바로 조건반사인데요. 이러한 면역력에도 조건반사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즉, 우리의 면역력은 신경 조직과 비슷하게 이렇게 자꾸 조건이 걸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면 그 신경과 연결된 면역력도 같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문이 바로 정신신경면역학이란 학문이죠. 영어로는 Psychoneuroimmunolog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문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몸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 질환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보면 깊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면역력에 대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음식을 잘못 먹어도 그렇고 영양소 부족도 그렇고 수면 부족, 그다음에 너무 많은 노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사실 분명히 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습관 항상 가지시면서 면역력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